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석복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소장 서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에서 추진하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먼저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예. 현재 저희 태안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75%로 저조한 편인데요.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85%까지 유수율을 끌어올리려고 노후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수율은 그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요, 그 배수관 15.3km하고 급수관 12.6km를 합해서 27.9km를 그 정비할 거고요. 네. 이미 이제 구축돼 있는 24개의 그 블록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태안의 그 안면업의 모든 관로망에 대해서도 누수 탐사와 복구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수율을 현저히 낮추겠고요. 유지 관리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관로 교체를 위한 굴착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전 설명회도 개최했고요. 또 이제 시공 과정에서도 그 단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단수 공법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나 그 영업장 밀집 지역은 임시 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그 용수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서 보급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좀 어느 지역까지 상수도 보급이 확대가 되는 거죠? 아, 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서요. 미급수 지역 주민들께도 그 안정적인 상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더욱 배수관로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그 태안읍 지역은요, 남산리, 송암리, 방곡리 등그 태안읍 남부권 지역에 8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8km의 배수관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이제 매설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태안읍에 거주하시는 그 모든 주민들께도 수돗물 공급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요, 지하수 수량 부족과 수질 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그 남면 지역도요, 네. 일일 처리 용량 4,000톤급의 그 달산 배수지를 추가로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내년 초에 그 준공이 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달산 배수지 신설 사업하고 같이 송배수관 배설 사업을 역시 진행 중인데요. 네. 원래 이제 최종 준공은 202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수지가 준공되는 대로 그 배수관로 이제 매설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그 상수도 공급을 이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95%를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또더 안전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는 배수관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배수관 확충 사업도 진행이 될 거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안면읍 지역 그 이제 중장 1리, 중장 3리, 그 정당 3리 등그 3개 마을에 7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7km의 상수도 배수관을 확충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고남 지역도 그 장곡사리 지역, 그리고 또한 이제 근흥면도 이제 두야리와 수용리 일대, 그리고 소원면 송현리 일대에도 이제 상수도 배수관을 확충해서 급수 교역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수 공사 시에 그 배수관로까지 거리가 멀어서 그 과도한 이제 공사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급수비 부담을 이제 덜어드리기 위해서 잔여 구간 배수관로 매설 공사도 그 같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이제 본의 아니게 도로 굴착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불편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태안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석복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